안녕하세요. 드라마 리토파 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기 사활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기는 1958년 채만월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목단이 아니라 무당 채만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기가 구산영에게 21조 176쪽을 알려줘서 태작이라는 존재를 알도록 한 이유가 구산영과 여매상이 악기가 태작이었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악기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거든요. 구강모의 댕기 노트에도 악기는 퇴작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강모가 악기를 없애는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악기에 의해 악기가 퇴작이라고 오해하게 된 거죠. 악기가 구산영의 할머니를 죽이면서 댕기 노트를 태우려고 했던 건 무당 채만월에 대한 사진을 태우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김은희 작가는 악기가 타협점이 없는 절대 악으로 표현되길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른인 무당 채만월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소녀가 절대 악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죽여 힘을 얻고자 했던 채만월이 절대 악인 악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산영과 해상은 장진리에 살았던 이씨 할아버지와 이태영의 기억을 바탕으로 1958년 5월에서 9월 사이 장진리 인근 지역 신문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연매를 만든 비정한 무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아냈죠. 연매는 어린아이를 굶겨 죽여 귀신을 만드는 주술 행위로 어려서 죽은 귀신을 퇴작이라 부른다라는 해상의 설명을 들은 산영은 구강모가 유일하게 출판한 저서에서 읽었던 퇴작이를 기억해냈습니다. 악기는 산영과 해상이 연매를 만든 무당의 존재를 알아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구강모 또한 알아낸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무당에 집중해서 무당에 대해 파고들지 않고 태자기에 대해 파고들도록 21, 176이라는 숫자를 힌트인 것 마냥 흘린 것 같아요. 산영에게 씌인 악기는 산영이 구강모의 책을 읽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한편 서문춘과 이용세가 무당이 유기한 아이를 연매로 만든 기사를 쓴 기자를 추적하다가 그 기자 역시 손목에 붉은 멍자국을 가진 채 죽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기자는 이 사건을 더욱 깊게 파고들려고 했을 테고 악기는 이미 신문기사에 무당이라는 정체가 드러났기에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도록 기자를 죽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때 악기는 누구에게 씌어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붉은 댕기도 처음에 채만월이 갖고 있다가 목단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붉은 댕기의 주인이 결국은 악기 채만월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3회 리뷰 때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 이 물건들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의 호크룩스처럼 채만월의 영혼을 나눠서 담은 물건들이라는 뇌피셜이 더욱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옥비녀 같은 물건은 어린아이와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므로 옥비녀의 주인도 채만월인 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악기 사회에서는 백착골 마을을 간 산영과 해상의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구강모가 편찬한 책에는 태자기와 같은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의식인 백착골 허재비 놀이가 적혀 있었는데요. 산영과 해상이 향한 백착골 마을 회관에서는 이장님을 필두로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이 당제 준비에 한창이었죠. 당제는 길거리에서 횡사한 객기가 사람에게 붙는 걸 막으려는 백착골 마을의 오랜 전통으로 몇 년 전 여매상도 연구했던 제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귀신 이야기를 엄청 무서워해요.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못 보고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눈 없는 귀신 이런 것도 엄청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귀신 포텐이 터진 악기 사화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백차콜 할머니를 돌진하는 차로 밀어버리던 보라색 손 보고 저 완전 기겁했잖아요. 제 리뷰 영상이 보통은 밤새서 만들고 새벽 6시쯤 업로드 되는데 이번엔 낮에 업로드한 이유가 악기 사활을 보고 밤에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리뷰 영상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쫄부의 변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백착골 마을에 온 해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객기가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분명 마을 이장은 매해 당제를 지냈다는데 그들의 곁에만 4명의 객기가 보였고 구 모시기에 교수면 대나무집 딸이랑 결혼한 양반 아니냐고 말했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생을 마감했어요. 해상은 객기를 몰아내기 위해 강력한 객기 물림인
허재비 인형을 찾아봤지만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당집을 청소했다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간 혜상은 밥상 앞에 할머니와 마주 앉은 귀신을 봅니다. 근데 박씨 할머니 진짜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처음에 박씨 할머니 집 문을 어떤 여자가 두드리면서 엄마 엄마 내 목소리 안 들려? 문 좀 열어봐 하길래 악기가 문 두드리는데 그걸 열어주면 어떡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붉은 댕기 악기가 아니라 딸이었다니 이건 진짜 좀 작은 반전이었어요. 근데 딸의 형상을 한 악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박씨 할머니는 집을 나갔다가 몇 년 만에 객기가 돼서 돌아온 딸을 위해 허재비 인형을 불태웠습니다. 사실 할머니 마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눈에는 딸 귀신이 생전의 얼굴로 보이고 있고 죽었든 살았든 다시 돌아온 딸과 함께 있고 싶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객기들을 물리칠 수 있는 허재비 인형을 불태우고 노인들 뿐인 마을에 객기들을 풀어놓는 건 너무 나쁘잖아요. 혜상이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도 귀신이 확실해 보입니다. 교복 단벌 신사라는 것도 한 가지 증명이 되고 산영이 혜상에게 귀신을 어렸을 때부터 봤으면 너무 무서웠겠다고 말하자 너무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 가끔은 귀신을 보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전 그게 혜상이 옆에 있는 교복 입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상에게 동생이나 형이 있는 것 같진 않았으니까 교복 입은 남자는 혜상의 친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려 보이는 애가 40줄이 넘은 혜상에게 반말을 하는 것도 친구였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죠. 다시 백차골로 돌아와서 객기들이 몰린 백차골에서 산영은 귀신들을 목격했고 가게 문 넘어 서 있는 아버지 구강모를 봤습니다. 구강모의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죠. 구강모 귀신은 진짜로 구산영 앞에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악기가 산영에게 보여주는 헛개비 같은 걸까요? 악기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악기의 신 산영이 악기에게 벗어나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건 구강모의 영구, 즉 아버지니까 악기가 산영의 마음을 홀리게 하려고 구강모의 환영을 보게 한 걸까요? 또는 구강모가 곧 귀신이 되어서도 산영을 걱정하는 마음에 산영의 앞에 나타난 걸까요? 자, 이제 오해 예고를 살펴볼게요. 백차골의 객기를 물러모은 박씨 할머니는 할머니를 막으려는 혜상을 밀치며 누구도 내 딸을 해칠 순 없다고 물러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할머니가 산영에게도 위협을 가하게 되고 구산영 악기가 또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때문이죠? 악기가 불법 대부업 사장 참교육시킨 것처럼 객기들이 산영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악기가 산영을 보호할 것만 같아요. 산영에게 씌인 악기는 헛개비 인형 같은 걸로는 없앨 수 없는 악이 깃든 귀신이니까요. 그리고 오해 예고를 보면 악기의 바람대로 산영은 그 악기가 분명해요 라고 말하며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혜상은 악기에게 산영씨 젊음이 탐나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즉 악기는 산영을 조종해 악기는 태자기 임목단이다 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염혜상은 악기는 임목단이 아닌 무당 채만원이라고 예상한 것 같아요. 혜상은 한강다리에서 산영이 21176을 말하자 악기가 조종하는 상태인지 구산영인지 확인하기 위해 붉은 댕기를 건네며 어떤 손으로 그걸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즉 산영을 도우려 하지만 악기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산영을 100% 믿진 않는 거죠. 또한 약점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산영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자기 자신은 술을 모두 버렸습니다. 즉 철두철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혜상이 악기가 든 산영을 속이는 방법으로 악기를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해 예고를 보면 산영이 잔뜩 꾸민 채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혜상이 준 5,000만원 중에 이자를 내고 갚기로 한 500만원을 보증금을 올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유흥에 흥청만청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산영이 이곳에서 어떤 여자가 가진 물건을 갖고 싶어서 그 여자를 해치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져도 가져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혜상의 말처럼 산영은 점점 더한 것들을 욕망하게 되며 악기에 잠식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혜상은 귀신은 물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냥이 자꾸 한강다리에 가는 것도 악기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삿짐 센터 알바를 한 후 인형의 칼로 그었던 것도 물가였고요. 악기가 좋아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악기가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악기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악기가 싫어하는 건 뭘까요? 그럼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